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파밍 크로싱 2 모드팩. 섬을 떠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넓은 초원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 생각보다 음식 재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웨이포인트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먹어지네 이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뭐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대단하다. 화살은 필요 없고 뼈. 물론 원래 저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낫지. 나무에 지금 저거 뭐 자라인 거 보니까 하베스트 나무다. 근데 왜 회수가 안 되냐? 캐야 되냐? 아이씨. 일단은 집에 갑시다. 집에 돌아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해요. 자살을 하면 됩니다. 자살을 누구한테 할까? 저거 소실저주 죽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가방에다 넣어놓으면 안 없어지지 않을까? 실을 집에 많으니까. 왜냐면은 맞으면은 피 저거 에너지 다니까 내고도 다니까. 골레마. 오. 야씨 순식간에 끝내버렸네. 정말 대단한 친구야. 자 여기는 음식류만 일단은 넣어놓자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들로만.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은 심어보면 알 테니까. 아 웨이포인트 그렇지 이제. 홈 됐어. 와 이제 짠. 와우 대박. 근데 살짝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지금 나 지금 저 골렘이랑 적대 관계인데. 아직 유령 상태야. 와 이거 음식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곤란하다 지금. 이걸 또 어떻게 이제 정리한다. 잠깐만. 일단은 당근부터 심자고. 당근은 여기저기 요리 재료로 많이 잘 쓰이니까. 어? 아, 이 키도 있구나. 일단 치우자. 치우고 갔다 오는 동안 청크로딩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자란 게 없네. 역시 청크로딩이 필요해. 와 253개 195개 윈터 모시기 희한한 것도 있어. 또 심어지는 거. 뭐 이거는 양배추는 그냥 먹어지기만 하네. 양배추 씨앗 저걸 심어야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골치 아프겠는데. 1열로 심어야 돼, 1열로. 아, 자꾸 배도 안 고픈데 자꾸 먹어줘, 이게. 이거 조금 불편하네. 벨류 엄청나게 보였다. 어? 비트. 아, 이거 사탕 그거는 따로 구해야겠다. 사탕무 씨앗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양파는 심어지. 판탈루프, 그래프, 그린 그래프, 그래프 아니에요. 그레이프. 벌써 잡았어. 아, 맞다. 여기 그거지. 속도 강화돼 있지. 랜덤 틱 스피드. 아, 잠시만. 이렇게나 되면은 그만 저쪽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고, 모래 아니 흙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농사를 열심히 해봅시다. 여기 자동화 농사 없나? 자동화 농사 있으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무슨 생각을 하니까. 난 지금 이걸 힐링하러 왔다고. 자동화보다는 뭔가 좀 농사 그 자체를 좀 즐기도록 해보자. 아, 자꾸 배부른데도 이거 먹어지는 거 불편하네. 아니 진짜 농작물 왜 이렇게 잘 나와? 하나 캐는데 종자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 말이 안 나온다.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즐겁게 농사 지을 수 있겠는데. 진짜 진짜 농사 짓는 보람이 생긴다 진짜. 솔직히 여태까지 약간 보람이 없었다라고 해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엔 확실히 보람이 생긴다. 진짜 잘 나와, 잘 잡아. 왜 얘가 안 나왔어? 아, 이 씨앗은 잘 자라는 대신 씨앗 종자가 진짜 안 나온다. 장단점이 있고. 바닐라 작물은 잘 안 나와. 잘 자라는 대신 잘 안 나와. 얘들은 무조건 종자가 한 3개 이상 나오는 거.
얘도 씨앗 잘 안 나온다. 비트 씨앗이. 잘 자라는 애는 엄청나게 잘 자라고, 안 자라는 애는 더럽게 안 자란다. 일단 지금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계속 이거 지금 자랄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다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다. 보통은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것까지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진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게 느껴진다. 이대로 또 쉬고 있을 수 없지. 저쪽도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다 진짜. 바쁘다 바빠. 지금 게스트 모자란 쪽은 또 계속 쭉 늘려줘야 되네. 이것도 양배추 씨앗이 잘 안 나온다. 양배추는 좀 더디게 자랍니다. 40이 팜 하베스트 작물이 정말 종자가 많이 나와. 중간에 이거 돌 때문에 몇 개씩 뭐 생산 못 하는 거는 이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니퍼 베리는 뭐야? 이제 주니퍼 베리. 이런 베리도 있었어.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이제 진짜 농사꾼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네요.